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턴트 스쿠터 압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쿠터가 어떤 압축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구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압축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분해를 해서 모아놨어요.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쿠터의 압축 방식이 어떤 건지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분해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평촌파크에서 타는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압축 방식 어떤 게 SCS고 어떤 게 HIC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. 어떤 게, 자,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방식은 아, 주인이 바로 맞추면 어떡합니까? 주인은 가만히 있어야지. 자, 그러면 두 번째로 IHC 방식은 어떤 걸까요? 맞춰보세요. 요거 이게 IHC 방식일까요? 정답. 맞아요. 대박. 맞췄네. 뭐 보고 알았어? 빠요. 바가 왜? 바 똑같은데 사이즈? 그냥 찍었어? 네, 그냥 맞췄어요. 잘했어. 잘했어. 음료수 사줄게. 요거는 MGP, 이 제품은 IHC 방식이고 제가 쓰는 거는 SCS, 스탠다드 방식이고 여기 주원이 친구가 타는 거는 HIC 방식입니다. 요 세 가지가 어떤 구성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방식이 이렇게 있고요. 여기 IHC 방식, SCS 방식, HIC 방식이 있습니다. 이 압축 방식에 따른 가장 큰 차이는 이 클램프입니다. 클램프.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탠다드는 보통 4클램프, 4개짜리 볼트로 조이는 4클램프로 되어 있고요. 여기 IHC 방식은 2클램프, 되게 가볍고 얇고 이렇습니다. 마찬가지로 HIC도 2클램프를 쓰는데 약간 두껍죠. 두껍게 돼 있고 뭐 요거는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HIC랑 IHC는 둘 다 2클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SCS는 이렇게 4개짜리를 쓰고 있어서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SCS 방식의 포크와 HIC의 포크는 거의 비슷합니다. 높이가, 길이가. 그죠? IHC 방식은 상당히 길어요. 포크가. 한 요만큼 한 2cm 정도 더 길이가 길어요. 압축 방식에 따른 포크의 길이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납니다. 압축 방식에 따라서 클램프를 조립하는 게 다릅니다. SCS는 이렇게 포크가 들어가고 헤드셋이 이렇게 끼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크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볼트로 이렇게 조이게 돼 있어요. 근데 HIC는 포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심을 하나 꽂아요. 슬릿이 들어가 있는 심을 꽂고 그 다음에 컵을 덮은 다음에 볼트로 조이고 그 다음에 클램프를 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겁니다. IHC 방식도 마찬가지로 HIC랑 동일해요. 동일한데 대신 포크가 길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심도 더 길고요. 조립하는 건 똑같아요. 여기 컵을 끼우고 그 다음에 클램프를 끼워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. 간혹 가다가 HIC랑 IHC를 조금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? HIC 압축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은 스쿠터 바가 오버사이즈입니다. 하지만 IHC 방식을 쓰는 이 스쿠터는 스탠다드 사이즈를 써야 돼요. 지금 여기 MGP 바가 있는데 외경 사이즈는 둘 다 오버사이즈로 동일합니다. 하지만 안쪽에 두께가 달라요. 그래서 여기에 포크가
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이즈가 스탠다드 사이즈만 쓸 수 있습니다. IHC는 HIC는 오버사이즈 바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스탠다드 바는 여기 바 끝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IHC 방식이나 HIC 방식은 요 끝에 여기 이렇게 슬릿이 나 있어요. 그래서 IHC 방식이나 HIC 방식을 혹시라도 스탠다드 방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슬릿을 부분을 슬릿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. 왜냐하면 클램프로 여기를 꽉 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여기가 구겨지면서 공간이 남아서 타다가 바가 뽑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잘라내고 커팅을 하고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이 안에 따로 삽입을 하는 어댑터가 있습니다. 그 어댑터를 따로 구입을 해서 여기에 끼우고 사용을 해야지만 이게 찌그러지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스탠다드 방식과 HIC, IHC 방식의 차이는 이런 게 가장 큰 차이고요.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뭐 섞어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고 싶다. 하지만 바꾸려면 이 부품 간의 차이, 이 포크의 길이라던가 바의 뭐 슬릿, 유무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커스텀을 하셔야 돼요. 방식을 바꿀 때 그냥 쉽게 그냥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부품 호환성을 알아보시고 커스텀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세 가지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압축 방식에 따른 차이고요. 압축 방식에 따라서 무게 차이도 발생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클램프의 무게 차이가 크기도 다르지만 무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요. 스쿠터는 무게가 얼만큼 차이 나냐에 따라 트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게에 좀 민감한 게 스쿠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타고 싶다. 그러면은 IHC 방식이 제일 가볍습니다. 이쪽에 HIC는 기본적으로 오버사이즈 바를 사용을 해야 되고 클램프도 보면 물론 요거보다 좀 얇고 가벼운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IHC보다는 어쨌든 크기가 더 크고 그러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. 그래서 가장 가벼운 순서를 매기면 IHC가 가장 가볍고 그리고 HIC, 그 다음에 SCS가 있습니다. 이렇게 무게 순서가 되고요. 나머지는 이 부품들의 데크라던가 뭐 바 이런 포크들의 기본적인 무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쿠터의 총 무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압축 방식에 따른 스쿠터 세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봤고요. 조립하는 거는 뭐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스쿠터 분해하고 조립하는 영상이 다 들어 있어요. 여러분들이 쓰는 압축 방식에 따른 그 조립 방법만 조금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. 스쿠터가 그냥 모양은 되게 단순하게 그냥 킥보드, 일반적으로 킥보드처럼 생겼잖아요.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알루미늄 합금 이런 소재로 돼 있습니다. 강성 확보를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알루미늄 재질을 쓰는 게 아니라 다 합금으로 만들어진 재질이기 때문에 싸고 좋은 거는 사실 없어요. 좋은 거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만큼 더 튼튼하고 잘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.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튼튼한 걸 원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방식 이렇게 모아놓고 비교를 해봤고요. 압축 방식에 따른 설명 마치고 오늘 여기 친구들 오랜만에 평촌파크 왔는데 와가지고 퀴즈도 맞춰주고 촬영하는데 도와주고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
안녕 민규.